유전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기이다.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에너지다. 그 에너지의 본질은 진선미다. 그 진선미가 함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야말로 유전자를 조절해 주는, 그래서 우리를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행복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힘이다, 에너지다. 그 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 그런 힘이 존재하는 것도 모르고 참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힘이 존재하며 또 그 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것을 깨달으면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리들의 시간은 사랑 속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 돌봄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유전자들은 더욱더 뭐예요? 활발할 것입니다. 그렇죠? 참 뿌듯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면서 사는 그 삶이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스트레스죠. 아무도 안 만나도 스트레스죠. 왜? 만나나 마나 뭐예요? 온 세상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 그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도 내가 안 만나도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 그것을 내가 알고 믿고 산다면 며칠기들이 생기가 넘치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유전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유전자를 조절하는 그 신호, 그 신호를 무슨 신호라고 불렀습니까? 생명 신호. 이 생명 신호에는 뭐가 무엇이 있다? 지능과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다. 사실 생명 신호는 지능과 에너지가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를 언제쯤 켜야 될지 모든 것을 아는 전능한 에너지.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일컬어 뭐라 부른다? 힘 또는 기. 기라고 부른다. 특히 무슨 기? 생기라고 부른다. 이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어야? 진선미 사랑을 품고. 그 요즘 우리 옥환씨 보니까 남편에 대한 사랑이 회복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싱글벙글이야. 그래서 사랑을 품으니 유전자가 막 켜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기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어떻게 기능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유전자의 구조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뭐 유전자 구조란 게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조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 이 생기가 유전자의 구조를 배워봐도 결국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생기가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전자의 구조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유전자는 뭐 속에 있어요? 세포 속에 있습니다. 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죠. 그렇죠? 자, 세포핵이 있습니다. 세포핵.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뭐가 있다고요? 염색체가 있습니다. 자, 염색체는 실 뭉치인데 이 실이 바로 유전자다. 그러므로 염색체라는 것은 유전자 뭉치다. 그러면 이 실, 유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꼬인 뭐예요? 꼬인. 꼬인 줄이에요. 줄인데 몇 줄이에요? 두 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유전자를 꼬인 두 줄, double, double이란 말은 두 개란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double helix라고 부릅니다. double helix 말은 두 줄이 꼬여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줄이 하나 있고 여기. 또 여기 줄이 하나 있고 이 두 줄 사이에 몇 종류의 물질이 있어요? 네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종류를 따져보면 이 두 줄 사이에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줄을 구성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하얀 부분의 물질과 이 갈색 부분의 물질. 예. 그러니까 유전자를 구성하는 화학 물질은 총 몇 가지가 있다? 총 여섯 가지가 있다. 그럼 이 총 여섯 가지가 뭐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면 이것이 유전자를 구성하는 네 가지 물질입니다. 자, 총 여섯 가지다 하면, 자, 이 줄, 하얀 부분이 뭔가 하고 과학자들이 알아봤더니 그 성분이 당분입니다. 당분. 뭐 간단해. 당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드셨다, 탕을 드셨다, 옥수수를 드셨다, 국수를 먹으면, 탄수화물이 많죠. 그 탄수화물이 흡수되면 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당이고 하얀 부분이, 그 다음에 이 당이 줄 토막이죠. 토막줄이고, 이 토막줄과 토막줄을 연결시켜서 긴 줄을 만들어주는 아교풀 같은 물질이 바로 인산입니다. 인산. 자, 그것이 유전자의 골격이야. 당, 인산, 골격. 그 다음에 이 줄에 이 네 가지 종류의 노란색 물질,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 물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줄에 붙어 있는 이 색깔을 가진, 네 종류의 색깔을 가진 이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염기 한번 해보세요. 염기, 염기예요. 그래서 줄과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염기와 이 줄, 그 다음에 아교풀, 요 세 가지 물질로 구성된 것이 유전자 부속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부속품에는 몇 종류가 있다? 네 종류가 있다. 그 네 종류가 있는 이유는 염기가 네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유전자 부속품을 일컬어 DNA라고 부릅니다. DNA. 그래서 DNA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유전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DNA 그러면 유전자로 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이 DNA들이 네 종류인데 이 네 종류의 DNA들이 두 개씩 어떻게 되냐면 결합됩니다. 착착 결합이 돼요. 결합이 돼 가지고 두 줄을 만들고 그것이 꼬아져요.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이 두 DNA가 결합돼요. 결합. 여기도 이렇게 결합이 돼요. 자, 요거는 무슨 성분이에요? 하얀 부분? 예? 네? 당, 맞아요. 자, 요거는 염기. 맞아요. 됐어. 요거는 인산. 됐어. 이야, 여러분 이제 굉장히 유식해진 겁니다. 아주 유식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DNA를 붙이고 여기도 두 DNA를 붙여가지고 또 이제 옆으로도 붙여, 그렇죠? 길게 옆으로도 붙이면 붙이면 이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DNA 두 개, 여기도 DNA 두 개가 붙여 결합이 됐고 여기도 그래서 이거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 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세포라는 컴퓨터에 뭐라 그랬습니까?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로그램.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속에 프로그램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드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있는 하드는 염색체입니다. 그 하드를 뜯어보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다 기록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에, 그 하드에 프로그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이 되려면은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하드에, 여러분 컴퓨터 하드에 여러분이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그 하드를 열어서 프로그램을 검사를 해보려면 열면 글자가 쫙 기록이 되는데 컴퓨터가 사용하는 글자는 뭐가 글자예요? 0과 1. 그렇죠. 0과 1입니다. 간단해. 0하고 1이에요. 자, 0과 1인데 그럼 이렇게 봅시다. 자, 0 두 개와 1이 두 개 있어. 그러면 이렇게 배열한 거하고
이게 이제 글자라면 이 두 이게 위에 것도 영 두 개, 일 두 개. 밑에 것도 뭐예요? 영 두 개, 일 두 개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배열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배열 순서. 그렇죠? 배열. 배열 순서. 또는 이거를 서열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배열 순서가 달라. 자, 위에 거, 밑에 거. 둘 다 1, 2개, 0, 2개지만은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예? 뜻이 달라져 버려요. 뜻이. 예. 예. 상구하고 구상하고 같습니까? 예. 배열 순서가 다르면 뜻이 달라져 버려요. 어. 글자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글자라는 거는 배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에 이 배열 순서가 바뀌어서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0101101101001 이거 다 보세요. 1, 2개, 0, 2개지만은 배열 순서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유전자도 보면 글자는 네 개입니다. 왜 네 개예요? 왜 네 가지 종류의 알파벳이 있어? 철자가. 자, 보세요. 자, 이게 유전자야. 그렇죠? 유전자인데 유전자인데 두 줄 사이에 예 네. 뭐가 배열이 돼 있어요? 염기가 배열돼 있어요. 염기. 그래서 이거를 염기 배열 또는 염기 서열이라고 합니다. 염기 서열이라는 단어는 꼭 외워뒀다가 나중에 써먹으세요. 예. 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쭉 보면 이게 서열.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어느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기능이 달라집니다. 예, 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다 글자예요. 글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네? 이제 인간을 이제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인간은 뭐다? 예? 글자다. 글자가 나타나, 글자라는 것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글자가 있어야 되는 목적.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뜻을 전하는, 뜻을 나타내려는 글자가, 그 글자가 무엇을 이루어야만 뜻이 나타납니까? 글자만 가지고는 뜻이 안 나타난다. 글자를 다시 재배치해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 문장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유전자는 알고 보면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뇌세포에 엔도르핀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를 열어서 읽어보면 이 염기의 배열 순서가 무슨 뜻을 나타내고 있냐면 기뻐하자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그것이 켜지면 기뻐 우리 마음이 기뻐지게 하는 물질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됐대 이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예. 참. 그리고 여러분의 T 세포 속에는 무슨 문장이 기록돼 있게?
암세포를 죽이겠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꺼졌다가 켜지면 며칠기가 떨어져 나가면 아,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실제로 여러분 몸속에 생긴 암세포를 죽여줘요. 그래서 유전자들은 가만 보면, 읽어보면 그 문장인데 그 문장이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문장입니다. 무슨 약속? 자, 네 마음을 기쁘게 해 주겠다. 네 몸 속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여 주겠다. 자, 네가 밥을 먹으면 내가 위장세포 속에 있는 소화물질을 쉽게 말해서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유전자는 문장인데 그 문장은 결국은 뭐라고요? 약속이야. 왜? 내 자신은 내 유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 유전자는 뭐가 와서 조절해야 됩니까? 네,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차원의 에너지, 즉 생기, 이 기가 와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기를 보내는, 즉 생명신호를 보내는 존재가 나에게 하는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기 덩어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왜? 고기 덩어리니까. 그런데 인간을 보고 고기 덩어리라 그러면 참 그 무식한 말입니다. 그렇죠? 왜? 뭐 개도 고기 덩어리고 돼지도 고기 덩어리인데 그러면 그 아니죠. 그 인간은 세포 덩어리다. 그것도 맞아. 맞지만 돼지도 세포 덩어리고 바깥에 있는 식물도 세포 덩어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세포를 열어서 보면 뭐가 써져 있어요? 글자가 써져 있어. 예, 네, 글자가 글자인데 그 문장을 읽어보면 다 무슨 문장,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약속. 내가 밥 먹으면 소화되게 해줄게. 암세포 생기면 암세포 죽여줄게. 우울해지면 기쁘게 해줄게. 라는 그 약속의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 이거 박수 한번 칠만 하지 않아? 괜찮고. 자, 여러분. 자, 그 문장 기록돼. 자, 봅시다. 이제. 근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DNA 하나하나가 네 종류의 DNA지만은 DNA 한 개가 문자 한 개에 한 개 해당합니다. 그래서 DNA가 세 개가 연달아 붙으면 뭐가 되고 단어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 단어 이게 DNA가 여러 개 붙으면 유전자가 되는데 그거는 단어가 많이 계속 나열된 것이 바로 뭐예요? 문장이야. 그래서 이 문장이 꽉 차 있는 것을 염색체라 부르고 그러니까 염색체는 무엇에 해당해요? 이런 문장이 꽉 차 있는 책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이런 염색체가 몇 개가 들어있다? 23개가 들었다. 그래서 23권의
책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유전자는 몇 권 몇 페이지에 있다. 어떤 유전자는 7권 10페이지에 있다. 어떤 유전자는 22권 56페이지에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낸 것을 바로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 참 멋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유전자가 글자야. 이제 분명히 글자입니다. 그러면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 저절로. 글자가 없었는데, 우연히 글자가 나타나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글자라는 것은 상당히 이거 만들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실제로 글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컴퓨터 글자 0, 1 이것도 컴퓨터 전문가들이 뭐예요? 다 그 글자를 만들고 그 단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기 서열을 외워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써먹으라 그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 몸에 병이 난다는 것은 그 염기 서열이 바뀌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인간인데 결국 여기 A하고 T가 있는데 이 순서가 TA로 바뀌면 이거 낭패입니다. 유전자의 그 뭐예요? 뜻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유전자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기 서열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뉴스타트를 졸업하신 분들은 병원에 막 갈 일 별로 없지만은 만약 병원을 가실 일이 있다면 그런 엉성한 무식한 소리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뭐 안 좋다. 뭐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다. 그 얼마나 무식합니까? 또는 뭐요? 콩팥이 나쁘다. 그 뭐야 이 유전자 시대에. 그러니까 안 좋다 나쁘다는 결국 유전자의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고 유전자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염기 서열의 문제가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병원에 가면 선생님 제 간에 염기 서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 놀래가지고, 예, 네. 와, 그래서 아마 여러분 더 잘 봐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염기 서열. 자, 이 염기 서열로 구성된 글자야. 글자. 이거를 누가 고안해냈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 네,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무슨 뭐 4천년 역사가 있다고 해도 그 4천년 동안 또는 5천년 동안 글자 없이 사는 백성이야 우리가. 그래서 누구 글자 빌려다 썼습니까? 중국 글자 빌려다 썼어요. 그런데 중국 글자는 복잡해요. 중국 글자는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만 뭐예요? 배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글자 없어 모르고 살아요. 중국도.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까지. 세종대왕이 방금 우리가 한글날을 지냈습니다. 왜 이 한글을 만들어냈겠어? 참 세종대왕을 공부해 보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세종대왕이 하루는 밤에 이제 신하들 한두 서너 데리고 소위 장안에 야행을 나갔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좀 둘러보려고. 그 야행을 나가는데 저쪽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나면서 저는 아니래도요 막 하는데 포졸들 자식아 시끄러 막 이러고. 그래서 이제 걸로 가봤더니 어떤 노비가, 무식한 노비가 체포됐어 포졸들에게. 네. 혐의가 뭐냐면은 주인을 죽였다 이거예요. 주인을 죽였다. 그런데 막 이 노비는 제가 안 했어요, 안 죽였다고. 그런데 세종대왕이 가만 보니까 진짜 그 노비가 그런 짓다, 주인을 죽일 만큼 그렇게 악해 보이지가 않고 참 착해 보여. 그래서 증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포졸들이 와서 이게 증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약서야. 내가 주인을 죽이고 돈 100냥을 돈 100냥을 받고 주인을 죽이기로 약속한다는 계약서야. 그리고 그 계약서에 손바닥 사진, 손바닥을 찍은 거야. 그 찍은 게 누구게, 누구 손이게? 그 노비 손이야. 그 이제 포졸들은, 이게 증거라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묻습니다. 노비 보고. 이게 네가 찍은 거냐? 예, 근데 저는 이게 찍으라 그래서 그냥 찍으시오. 사실은 알고 보니 아들이 죽였어. 네. 그 세종대왕이 이 글자가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용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는구나. 네. 그래서 글자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 글자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백성을 사랑했어. 네. 그래서 앞으로 백성들도 쉽게 이룰 수 있고 그 글자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자기 글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 큰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명나라 속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글자 만들겠다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독립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신하들이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안 됩니다. 못 만든다 이거야. 이 명나라가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하면 이거 얼마나 또 고생입니까? 폐하! 아니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세종대왕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기 위하여 왕이 글자를 만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나라가 그 왕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은 나는 이제 피곤하다, 은퇴할란다. 그리고 큰아들 문종에게 왕위를 양위합니다. 하고 자기는 옛날 그 산속에, 그 당시는 산속이었죠. 요즘 거기 어디냐, 불광사, 불광동, 그 진관사, 거기에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어. 정보가 명나라로 새 들어가지 않도록 숨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만들면 있게 없게? 없어요. 여러분, 중국에는 약 56개 소수민족이 있대요. 있는데,
그 많은 5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 중에 실제로 자기들 글 있는 민족이 몇 민족 안 돼. 글이 없으면 이 결국은 뭐예요? 정체성이 없어지고 역사가 진행하면 전부 한문 쓰다 보면 그냥 그대로 중국 사람이 돼버려요. 예. 근데 이제 그 소수민족 중에 하나가 또 조선족 아닙니까? 조선족은 뭐예요? 글이 있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되기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글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글자는 절대로 우발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도 한글을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이다? 백성들을 사랑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에 기록된 즉 글자, 즉 우발적으로 발생한 글자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었어. 요것만 딱 하면 진화론은 끝입니다. 글자가 글자가 어떻게 진화되어서 우연히 글자라는 게 생겨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진화론은 끝인데 왜 진화론은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진화론은 끝이에요. 이것은 누군가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겠소? 사람이 만든 건 아니야. 사람은 유전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어?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아는. 자, 아는 존재가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존재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훈민정음을 만든 것처럼 이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존재도 우리 인간을 뭐예요? 사랑하기 위하여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자 지도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여기 보면 17번 염색체 맨 꼭대기에 보면 여기에 입치한 유전자는 P53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다. P53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 종양 억제. 즉 어떤 세포가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 이게 변질이 돼야만 견딜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세포가 이 유전자 P53 유전자가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한대요. 그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은 뭐 하느냐? 이 세포가 자꾸 종양 세포로 암 세포로 변질되려고 할 때 이 물질이 생산되면 야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암 세포로는 되지 말자. 자, 그러면 이건 제가 모든 유전자는 문장인데 그 문장을 읽어보면 뭐라고요? 이 유전자를 만드신 존재의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약속이요? 자, 내가 너희들 세포,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약속할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암 환자들은 어떻게 해서 암 환자가 될게? 이 유전자가 꺼지면 암 환자가 됩니다. 네. 어떻게 꺼져요? 어떻게 꺼져요? 유전자 꺼뜨리는 방법. 여러분 배웠잖아. 선택이야. 기가 막힐 선택을 할래? 생기가 넘치는 선택을 할래.
긍정을 선택할래? 뭐요? 부정을 선택할래? 선택이야. 용서를 선택할래? 분노를 선택할래? 미워하면서 죽을래? 사랑하면서 살래? 우리의 선택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이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드신 존재는 우리 보고 항상 뭐라 그래요? 올바른 선택을 하라.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박수. 네. 바로 이게.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유방암 유전자에서 그렇죠? BRCA1. 이 뭐냐면 요 유전자가 작동을 해서 BRCA1이라는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유방암이 안 걸려. 그럼 이건 뭐예요? 너희 유방암 안 걸리도록 약속한다. 다 약속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이 유전자, 7번 염색체, 바로 여기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면 당뇨병에 걸려요. 저게 잘 작동을 하는 한 당뇨병에 절대 안 걸려요. 또 저 유전자가 작동을 중단해서 당뇨병에 걸리더라도 이 유전자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면 당뇨병이 어떻게 나버려요. 그럼 저 유전자는 무슨 약속이에요? 당뇨병이 걸리지 않도록 약속한다. 만약 걸려도 날 수 있도록 약속한다. 그러니까 온 유전자는 전부 뭐예요? 보면 여기는 대장암 안 걸리도록 약속한다. 폐암 안 걸리도록 약속한다. 걸려도 뭐예요? 나중에 날 수도 있도록 내가 약속한다. 자, 이 약속을 다 끌어모아 보니 온 유전자 지도가 통째로 뭐요? 약속이야. 통째로 약속하는 것을 뭐라 불러? 유전자.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은 다 어쩌겠다는 약속이요. 병들지 않게 하겠다. 건강하게 하겠다. 행복하게 하겠다. 병들어도 뭐요? 낫게 하겠다라는 유전자 전체가 다 약속이야. 약속이야.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온통 약속을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을 뭐? 그렇죠. 사랑하는 존재니까 약속하지. 안 사랑하면 뭘 그런 약속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 전체가 한마디로 그냥 요약될 수 있습니다. 2만여 가지가 넘는 모든 유전자는 바로 뭐라고 하는 거요?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너희를 뭐요?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생기가 넘치게 하고 유전자를 활발하게 해서 너희 걸린 병 다 낫게 해 주겠다. 세상에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왜 태어났다?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를 선택하지 마세요. C 이런 거 같이 선택하지 마세요. C자는 안 좋아요. 아시겠죠? 자, 긍정을 선택해. 왜? 내 유전자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확실히 뭐예요? 사랑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 좀 부족합니다. 함성이 있어야죠. 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유전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는 틀림없이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우와! 네. 힘나요, 안 나요? 예, 네, 힘나요.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예, 켜져요. 예. 이래서 치유된다. 이것이, 여러분이 바로 이 순간에 유전자들이 팍팍 켜지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있는 그런 참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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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 살만 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지. 죽을 맛이죠. 암세포들은요, 여러분이 인상 쓰고 우울하고 화나고 미워하고 이런 때 암세포들은 활개를 치고 돌아.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암세포는 아이쿠 뭐라 그랬어? 뭐라 그럴까요? IMF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 짐 싸가지고 뭐요? 자, 오늘이 사흘째네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오늘을 여러분, 정말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박수를 절대로 아끼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유전자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예. 여러분, 모든 병원이 뉴스타트를 하면 이 세상이 진짜 행복한 세상이 될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예. 병원 가면 또 두려움과 절망과 그게 지옥이요. 지옥 같아. 그래서, 자, 이제 유전자가 뭔지 아시겠죠? 네. 예, 그게 바로 유전자가 좀,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에, 이게, 이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그래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 애 없는 아기 없는 부부가 아기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시험관 얘기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왜 그래요? 왜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 사랑을 주고 싶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아기가 탄생하면 잠도 못 자고 뭐 피곤하고 힘든 거 다 알면서도 그래도 뭐요? 아기를 낳으려고. 왜? 사랑을 준다는 것이 우리 유전자에게 생기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도 다 뭐예요?
누군가가 이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사랑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 선택,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린다든가 뭐 이런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제 됐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전자는 결국은 무엇에 반응한다? 사랑에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우리의 유전자도 글자지만은 그 글자들을 다 읽어보니까 그 각 하나하나의 유전자들이 모두 다 무슨 뜻이 스며 있는 것이다? 사랑이 스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자, 이제, 자, 우리가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이제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익히셔야 됩니다. 뜻. 왜? 우리의 몸 자체도 결국 글자 덩어리고 그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은 뭐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뜻 덩어리. 뜻 덩어리. 자, 책을 봅시다. 책을 종이 덩어리라고 하는 사람 말은 맞기는 맞아도 무식한 놈입니다. 그렇죠? 이 책이 뭐예요? 종이 덩어리예요. 무식한 놈이죠. 그럼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자, 이 책이 뭐지? 그런 거 무식한 놈. 종이 덩어리 맞는데? 아주 무식한. 그러면 저 조금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놈이 뭐라 그러겠어요? 글자 덩어리예요. 그것도 무식한 소리예요. 자, 우리 몸도 뭐 덩어리를 보니까 글자 덩어리 맞죠. 근데 글자 덩어리는 맞긴 맞는데 그 글자가 뭐를 나타내고 있어?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종이 덩어리도 아니고 글자 덩어리도 아니고 뭐 덩어리예요? 뜻 덩어리입니다. 뜻 덩어리. 뜻 덩어리. 누가 소리쳤어요? 예? 예? 네, 좋아요. 저런 사람이 자꾸 생겨나야 돼, 지금. 자, 이 뜻덩어리예요. 누구의 뜻덩어리야? 이상구의 뜻덩어리.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뜻을 글자로 종이에다가 기록한 겁니다. 이 뜻덩어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자를 읽으면 뜻을 받아들이게 돼. 네. 그래서 이 좋은 책이라는 것은 참 건강에 좋은 겁니다. 좋은 음악도 건강에 좋게 안 좋게. 좋아요. 좋아요. 제가 책을 쓴다고 지금 요즘 쓰고 있는데 저녁에는 책을 못 썼어. 쓰다가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에 취해가지고 한두 시간 그냥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12시야. 네. 책도 못 쓰고. 그런데 무슨 음악? 무슨 음악이냐면 지금 우리가 강당을 이제 짓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음악실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음악에 뿅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녁에 오래간만에 들은 음악이 이제 여러분 뭐 베토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음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안 들어봐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제가 이렇게 코치 하는 대로 들으면 그 들리기 시작해. 네. 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거라도 제가 강의를 해주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 그것도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그러네. 오, 참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치료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음악 치료실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네, 그 근데 제가 들은 음악이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 교향곡.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교향곡 시끄러운 건 시끄럽고 재미없는 건 많아요. 많지만은 이 베토벤의 6번 교향곡은 정말 멋있어요. 그게 4악장까지 4악장인가 5악장인가 4악장까지 45분 정도 걸리는데 그걸 한 번 듣고 너무 아쉬워서 두 번 듣고 나니까 2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자 무슨 얘기 하다가 이리로 빠졌죠? 네? 네? 뜻덩어리요. 뜻덩어리 뜻에 반응한다 그렇지. 뜻에 반응. 자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보세요. 이제 이 뜻에 반응한다는 걸 배우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치유될 수 있구나 뉴스타트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리학을 배우면 조건 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건 반사. 즉 반사적으로 반응을 한다 이게 반사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여러분이 선택만 딱 했다 하면 바른 선택만 했다면 그 순간 반사적으로 유전자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러시아의 유명한 그 파블로프 박사라는 분이 이 조건 반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던 거지만 이 파블로 박사가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자 실험실에 개를 딱 데리고 왔습니다.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개 눈앞에다가 눈앞에 종을 그 뚜껑 종같이 생겼네. 자, 빨간 종입니다. 자, 그 개를 갖다 놓고 지금 금속 같았는데 이게 플라스틱이네 이것도. 그렇지. 아, 됐어. 됐어. 이건 절정 소리 같다.
제가 종소리에 반한 데가 있는데, 미얀마. 예. 네. 미얀마 그 절에, 불교 사원에 가면 종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는지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땡! 하면 그 종소리에 뿅 가. 예. 네, 상당히 괜찮네요. 그래서, 자, 개 코앞에다 대놓고, 그러니까 개가 뭐예요? 왜 이래, 이거? 어쩌자는 거야, 이거? 아무 반응을 못 해. 왜 반응을 못 해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 무슨 뜻이냐, 이거야. 그 개도 뜻을 모르면 뭐라 그래요? 모르겠는데, 뭐, 왜 이래? 이제, 그다음부터, 치고, 자, 마시는 거죠. 또 마시는 거죠. 또 마시는 거죠. 한 대여섯 번 하니까, 걔가 뭐예요? 감을 잡았어요. 감을 잡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뜻을 감지했다는 말이에요. 아하, 종소리는 무슨 신호냐, 무슨 뜻이냐. 맛있는 거를 주겠다는 뜻이구나. 자, 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을 알고 나니까 밥으로 가서 또 와서 종을 딱 들어서 하니까 반사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반사적으로 엔돌핀 나와야 안 나와요? 탁 나옵니다. 반사적으로 침 나와야 안 나와요? 탁 나옵니다. 반사적으로 위장에 소화물질 유전자 켜서 반사적으로 꼬르륵 쪼르륵 합니다. 여러분이 할라 그래도 안 되던 것이 신호만 딱 가면, 예, 신호만 딱 가면 반사적으로 유전자 반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뜻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같이 이런 멋진 날입니다. 그렇죠? 10월에 어느 멋진 날. 오늘도 멋진 10월의 날이고 내일도 멋진 10월의 날이 될 것이고 정말 여러분 대박입니다. 자꾸 비 많이 오는 때도 있었지만 이거 진짜 10월달 내내 막 날씨가 끝내주겠네요. 그래서 그냥 이제 땅 보고 걷지 말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산을 보면서 참 좋다, 참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좀 뭐를 떨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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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뭐? 어두방정을 좀 떨어라. 네. 연습, 그것도 연습이에요. 하늘이 어떻게 저렇게 파랄 수가 있어. 아, 공기도 좋다. 예. 네. 좋은 거를 좀 좋다고 그러라고. 사람들은 좋은 거를 좋다고 그런 데 애끼고, 안 좋은 거 소리만 계속. 이 나무 새끼 두고 봐라, 내가 가만 놔. 네. 병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뜻을 이렇게 가득 채워. 그리고 나쁜 뜻은 다 좋은 뜻에 밀려서 어떻게 넘쳐서 나가버리게 만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한 이틀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구태여 바브로 박사가 종을 안 쳐도 돼.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딱 들어와서 종을 딱 쳐다보면 걔는 뭐 유전자 막 켜져. 네.
왜 켜져? 종도 안 쳤는데. 치러 왔잖아. 그리고 치고 좀 있으면 칠 거고 맛있는 거 줄 거 아니야. 나 다 안다고. 자, 아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뭐예요? 믿는다. 믿는다 나는. 그게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줄지 안 줄지 모르지. 그러면 조건반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유전자 차원에서 조건반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뭐가 필요해? 믿음, 신뢰가 필요해. 틀림없다. 틀림없다. 맛있는 거 주러 왔어.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이 유전자의 이 조건반사에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안 믿으면 선택을 안 합니다. 그렇죠? 선택 안 하면 유전자 꿈쩍도 안 쳐.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중요해요. 신뢰. 그래서 뉴 스타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여덟 가지 맨 끝머리에 있는 뭐예요? T자. Trust. Trust.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 뭐,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확고해질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그 어떤 뜻에 더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기도. 자. 자. 그래서 이제 걔는 확실히 이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가 와서 딱 들어와서 문 열 때부터 이제 걔 지가 종을 쳐다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유전자가 다 켜지니까 조건 반사적으로. 근데 파블로 박사가 와서 이제 탁 종을 쥐고 땡 치고 탁 놓고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맛있는 걸 꺼내야 되는데 안 꺼내고 딱 치고 놓고 나가버렸어. 이 순간에 개가 뭐가 무너진다 그래요? 억장이.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은 뭐가 무너진다는 말입니까? 신뢰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이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에 여러분 유전자가 팍 꺼집니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해요. 배신. 배신당한 분들 많잖아. 그렇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당신이 나한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 억장을 무너뜨리는 거는 정말 그건 큰 죄야. 아시겠죠? 응? 배신. 예. 네. 자, 그동안 쌓였던 신뢰가 어떻게 돼?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 아. 자,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가 들어왔어. 종을 딱 트니까 개가 꼬랑지를 흔들까 말까 줄 것 같기도 하고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반신, 반의. 반은 신뢰하고, 반은 불신이야. 반신, 반. 그러면 유전자가 켜질 똥, 말 똥.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내가 못 믿고 산다는 게 이거 참, 참 건강하지 못해. 그래서, 그래서 파블로 박사가 거기에로 정치고, 걔가, 꼬랑지가 흔들거렸는데, 하고, 탁 놓고, 또 나가버렸어. 완전히 뭐 당한 거야, 이번에? 배신 당해, 배신. 배신.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
또 왔어요. 와서, 그러니까, 걔가 꼬랑지를 안 흔들어. 내가 오늘은 속을 줄 알아? 종을 들었습니다. 종을 딱 들어 종을 치려고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할게. 종을 땡 치니까 와! 나를 갖고 놀아? 응? 나 열받았어. 유전파 꺼지는 거야. 자, 꽃 같은 유전자가 좋은 뜻일 때는 켜지지만 나쁜 뜻이 돼버리면 꽃 같은 신호야. 이것이 뜻이 확 반대로 변할 수 있어. 그러면 유전자를 뭐예요? 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타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라는 이상구라는 한 인간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강의를 들어도 유전자가 잘 켜지지가 않습니다. 뭐 어저께 신문 보니까 이상구 박사가 숨겨놓은 여자가 여럿 있다는데 뭐 이런 거 보고 이제 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강의 시간 동안에 강의는 안 듣고 저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럼 여러분이 켜져야 될 유전자가 켜져 안 켜져? 예, 네, 그래서 참 이 신뢰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TV 그 뭐예요? 광고 요청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이제 뭐 전혀 안 오지만 왜 아무리 요청을 해도 어떻게 해요? 제가 응하지를 않거든요. 왜 안 응할까? 왜냐면 그 돈 많이 주더라고. 그게 뭐 한 건 하면 5억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이야 대박. 5억이 어디야? 이렇게 생각한다. 잠깐. 이게 과연 뉴스타트에 도움이 될 수 있냐? 혹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거 광고하는 거 보니 뭐예요? 김연아 이런 사람은 괜찮아. 왜? 뭐 김연아 인격에 대한 어떤 신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좋아요. 그럼 돈 버는 거 좋지. 뭐 박지성 좋아.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신뢰가 중요해요, 안 해요?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가 조금이라도 깎이는 일을 제가 했다면 여러분에게 뉴스타트 효과가 어떻게 감소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사람도 뭐예요? 안 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 돈 오기 얼만데 그거. 그래서 제가 네. 사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뭐 그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단해요. 무슨 큰 정수기 회사.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정수기를 딱 갖다 놓고, 응? 아, 이상구 박사가 와서 물을 한 잔 따르라 이거요. 이야, 물 맛이 너무너무 좋네. 역시 정수기는. 이러면 되는 거라, 이러면.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우리 집사람이 턱 나타나면. 여보, 역시 정수기, 아. 근데 여러분, 아, 거기, 그래가지고 제가 못 번 돈이 한 50억쯤 될 거예요. 아,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나가가지고, 정말 저를 신뢰했더라면, 제 강의하는 거를 듣고, 그렇지, 신뢰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병이 더 낫는 것이 50억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아까워서 죽겠더니, 네. 이제는 뭐예요? 아니야. 그게 결산을 내면 뭐예요? 네. 안 나가는 편이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그거 많이 나갔다면 이 건물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러나 그런데 막 숙소는 막 그런 대로 괜찮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대로 비데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이 강당이 아쉬웠어. 왜 천정이 뭐예요? 너무 낮아가지고 좀 답답. 이게 본래 식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옆에다가 드디어 강당이 될 텐데 거기 음악실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그랬어 내가. 음악 치유실. 저기서 결제가 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나야 돼요, 저기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좋은 뜻만 딱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 노력할 거 하나도 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유전자 차원에서 뭐가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차차착 하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유전자는 뜻에 반한다. 조건 반사적으로. 네. 자, 그래서 뉴 스타트 만세! 만세! 예, 박수!